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이웃지수달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우리 모카토피 자식들 4남매가 태어났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어느덧 성장을 해서 아기수달 첫 수양을 한다고 해서 제가 오게 되었는데요. 저기 안쪽에 보면은 이제 손님분들이 계셔서 제 생각에 영업 종료하면은 제가 그때 들어가서 한번 해야 될 것 같대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아가들 만나러 가면 선물 사가야죠. 우와, 가물치도 있어. 지금 우리 이웃지수달 가기 전에 사러 왔는데 여기 메기도 있고 이스라엘 잉어, 향어, 중국산 민물장어인데 이게 자포니카 종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와, 이게 붕어 엄청 크다. 잉어랑 가물치. 지금 3만원치. 3만원어치? 2kg. 2kg 이제 이틀이면 다 먹어요. 아이고, 야, 너 많이 컸다, 야. 아이고, 어? 아직도 무치고 먹냐, 너? 귀여워. 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또 좋은 소식. 우리 애들이 벌써 엄청 커가지고 이유식도 했죠. 그쵸, 이유식도 하고 수영도 이제 배우게 돼가지고. 아, 수영씨. 아까 저랑 미꾸라지 샀으면서 왜 처음 보는 척 하세요? 장난이고요. 자, 네, 그. 역시 유튜버. 우리 아가들 어디 있죠? 또 여기 저쪽 방에 있나요? 애기들 일단은 지금 네. 엄마 산신 쪽에 좀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 같이 들어가면 이제 수영도 해보고. 아, 그때 진짜 한참 걸을 때였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이제는 이제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이제 네. 진짜 따라다녀요. 자, 이제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보내주세요, 아가들. 어, 모카야 안녕, 선춘이야, 토피 안녕. 귀여워. 자, 가세요. 오, 나 지금 오. 오, 이거 수영했어. 우와. 안녕, 너는 이름 뭐니? 아, 도망갔다. 얘들아, 오늘 수영하는 날이야. 수영 예체능에서 오늘 미술 아니야, 수영이야. 토피가. 야,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 모카야, 삼촌이야. 삼촌 기억나? 오뜨요? 잠깐만. 4분의 1 확률. 4분의 1 확률. 오뜨야. 아니, 너 오뜨 아니잖아. 너 모카잖아. 너가 오뜨지? 아니요. 메이기. 제가 오뜨, 제가. 안 돼. 와, 근데 애들이 지금 보이시나요? 방수털이 다 났나 봐요. 딱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 녀석. 우와, 진짜 수영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혹시 성경 씨가 보셨을 때 내 말이 다 구분이 가능하세요? 저는 구분해야죠. 제가 찍을게요. 와, 근데 예. 진짜 수영 너무 어때요? 잘한다. 네, 어때, 안녕? 네, 바빠 생기네. 아. 귀여우면서 바보같이 몽통. 그리고. 얘네 보자. 혹시 설사옥인가? 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내 얼굴 안 보여준다. 얘가 버터 있을텐데? 얘가 버터, 남자애. 와, 눈빛 봐봐. 그리고 한 마리 나무네가. 어, 얘 뒤에 있는 얘가 썰 뒤에 남자애. 아, 진짜요? 얘가 메인에. 얘가 메인이야. 메인 잡으러 가자. 메인 잡으러 간다. 와, 근데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들이 수영을 조금 망설일 줄 알았는데 한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껑충 뛰어들어서 하고 이 모카가 달려들어서 이게 들어가니까 애들도 바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애들이 확실히 수영을 잘하네요. 본능이죠. 왜? 나오고 싶어? 너네 탈출하려고 하지. 귀여워. 우와, 나온다. 우와, 나와서 탈출했어.
이게 아까 사왔던 국내산 미꾸라지. 야, 이거 애들이 먹어요? 애기들 조그만 거 지금 조금씩 먹기 시작한다. 좀 먹다가 이제 네. 엄마가 먹고. 아, 귀여워. 네. 한번 줘보십니다. 미꾸라지. 자, 모카가 한 마리 잡았고요. 와! 오, 메이, 메이. 지금 사냥하려고 도전하고 있는데 잡지는 못했거든요. 애들이 수영뿐만 아니라 바로 사냥까지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오! 오, 잡았어. 모카 옆에서 솔티. 우와, 야. 야, 진짜 너 이제 맹수가 됐구나. 이거 한 마리 먹으면 너 배부르지. 잘 먹어렴. 그리고 두 번째로 성공한 친구는 남자아이 솔티라고 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너 솔티. 버터. 버터야, 너는 약간 눈치를 잘 보는구나. 약간 식탐이 없는 거. 아, 그래요? 자, 그러고 3등 누구냐? 오! 오! 옆에 떨어졌는데. 달라고 엄마 한번 봐. 어, 찾았어. 찾았어. 그렇게까지 삼촌이 열어 줄게. 와, 이거 물 무겁다, 야. 찾았어? 와, 미꾸라지 이렇게 사냥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 모카야, 줘라, 이번에. 어, 떨궈줬어. 네, 모카가 요새는 갖다 줘요. 준 거네. 어때? 아, 숨 쉬었어, 방금. 아, 나 이렇게 숨 쉬었어. 자, 3등 누굽니까? 지금 딱 두 마리 남았거든요? 미꾸라지도 두 마리예요. 잡았다, 잡았다. 아. 3등은 과연? 잡았어! 잡았어! 지금 3등으로 잡은 아이가 누구죠? 오뚜예요? 오뚜야, 잘했다! 지금 보이시죠? 와, 수달 가족들이 이제 단체로 사냥을 해도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사냥 본능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네. 미꾸라지는 봤을 때는 듣지도 못하면서 엄청 막 보고 싶어가지고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전에도 막 뭔가 휘저었잖아요. 제가 데려왔을 때도. 네, 지금 메이가 확실히 자기도 잘 잡고 싶은데 못 잡아서 승질나서 소리는 내긴 하는데 그래도 모카가 중간중간 챙겨주기도 하고 메이도 계속 열심히 하니까는 그래도 대견한 것 같아요. 잘했어. 꼴찌지만 잘했다.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모카야, 옆에서 좀 교육 좀 시켜줘. 알았지? 잘 잡는 거. 와, 근데 지그시 저 바라본다. 여러분들, 실제로 아마존에서는 자이언트 수달 있잖아요. 큰 수달이라고 하는 수달들은 협동심으로 악어 있죠. 아마존 악어도 사냥하고 굉장히 큰 물고기들도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냥 바구니에서 작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지만 나중에 좀 더 성장을 하면 토피처럼 굉장히 깊은 데에서도 수영을 이제 교육을 할 거예요. 그 수달은 이유식이 그럼 보통 태어나고 한 두 달 뒤에 하는 거네요. 이유가 정말로 다른 거 먹기 시작해요. 아, 와, 근데 확실히 애들이 밥 먹을 때는 강아지들도 예민해지고 모든 동물들이 예민해지잖아요. 애들도 약간 본능적으로 이렇게 밥 먹을 때는 좀 예민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도 지금부터 이렇게 사람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보면서 애들도 좀 보고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소리 내는 게 경계하는 거래요. 이건 내 거야 약간 이런 소리인데 수달이 이런 소리 내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리고 자연에서 우와 얘 잠수 잘한다. 귀여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발톱 수달들은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살고 우리나라에 사는 수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라시아 수달을 발견하시면 이렇게 가까이 가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연에 있는 수달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사납습니다. 얘들아, 너네 되게 잘 먹는다. 버터야, 너는 진짜 딱 보면 알겄다, 야. 와, 근데 진짜 탈출 엄청 잘한다, 애들. 얘 옷도 아니에요? 맞아요, 옷도. 찍었는데 맞췄다. 아, 너무 귀엽다. 이게 그냥 일반 이동할 때 그 자세인 거잖아요. 어. 자, 천천히 들어가 보자. 되게 천천히 들어가니까 오. 야, 그거 나쁜 거야. 지금 애들이 미꾸라지가 있으면 미꾸라지를 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미꾸라지가 없으면 손을 써서 갖고 놀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미꾸라지 뺏겨서 심술 났어요. 자, 아무튼 와, 애들이 이렇게 빠르게 단기간에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는데 수영부터 미꾸라지 사냥까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대견스럽기도 하고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아기 수달 가족들, 그리고 모카, 토피, 돌체라떼 모두 모두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물고 그냥 이게 물에 넣어버리네, 그냥 강제로. 그래, 얘들아, 오늘 잘 먹고 했으니까 집에 가자. 얘들아, 삼촌이 열면 들어가라. 야, 그리고 돌체라떼 둘이서 엄청 잘 놀고 있어. 나중에 삼촌 물이 들어가면 같이 놀자. 돌체 왔어요, 돌체. 우리 돌체 라떼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요. 아, 라떼야, 연어 전복 이제 삼촌이 다이어트 식품 만들어 올게, 알았지? 오케이, 너 대답했다. 약속? 약속? 오, 안 아프세요? 예, 딱 여기 안 아프게 물어요. 아, 장난치는 거예요? 콩고기 사이에 아픈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모카랑 토피랑 이제 아기 수달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냄새를 좀 기억하고 좀 경계하거나 막 약간 질투하는 그런 건 없어요? 아직 뭐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똑같이 가족으로 똑같이 받아들이는구나. 전 개인적으로 라떼랑 모카가 너무 좋아요. 얼굴이 이렇게 미묘하게 되게 귀엽게 생긴 느낌이 있고. 오, 너 뭐 하는 거니? 그루밍? 엄청 잘 지내는 모습. 애들이 서로 잘 놀다가 저희가 오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관심 표하는데, 둘이서 물에서 엄청 예쁘게 잘 놀고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귀여운 프레리독도 있고, 여기에 제가 전에 기증받았던 거북이들을 여기 보냈는데, 여기서 이름도 지어서 굉장히 이쁘게 잘 길러주고 있어서 감사하네요. 안녕. 건강하게 잘 있구나.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우리 아기 수달들이 정말 잘 성장해서 수영도 정말 잘하고 미꾸라지 사냥까지 모두 다 성공한 모습 보셨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늘 굉장히 심쿵한 날인 것 같습니다. 모카, 토피, 돌체, 라떼 모두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야, 이 좀 조용히 좀 해라, 설탕아.